무당수위원지 이제에서 이제 가장 좋은 곳이네. 저 물 봐요. 여기 엄청 좋네. 가까이 왔어요. 훨씬 깊은 곳 아래까지. 무당수위원지까지는 이제 한 1km 정도 남았습니다. 금방이네요. 자, 오른쪽에도 보면은 전부 다 요원지예요. 무당수 요원지까지는 지금 오른쪽에 있습니다. 300m 남았고요. 바로 앞에 여기 같은데.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가평군 북면 항리 1221번지에 있는 무당수 요원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당수 요원지는 무당수 계곡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에는 수심 깊은 다이빙의 명소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습니다. 오늘 그곳을 저 왔다와 함께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무당수 유원지를 치시면은 이곳까지 안내를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공공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이나 펜션이나 민박집을 이용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 패밀리 유원지가 있고 금달의 캠핑장, 광학 민박 무당수 유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바로 앞에 여기네요. 여기가 이제 물이 좋네요. 무당수 유원지는 바로 여기고, 물론 여기 유원지에 이제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시설료를 내야 되겠죠. 여기 아래에도 계곡이 놀만하네요. 이렇게 쭉 이어져요. 무당수 유원지에서 이제 가장 좋은 곳이네. 저 물 봐요. 여기 엄청 좋네. 깊은가 봐요. 애들 전부 다 추구하고 있네요. 여기 이제 무당수 유원지에 여기에 물놀이 장소를 한번 내려가 볼게요. 또 다리 미치고 여기네. 저 위가 좋네. 도로에서 내려가는 게 더 낫겠네. 아, 이렇게 큰 너럭바위가 있어. 아, 엄청 큰 바위이고요. 아, 수심이 꽤나 깊어 보이네. 물놀이 하기에 좋아. 오, 여기 시원하네. 여기 시원합니다. 여기 수심이 한 2, 3m 이상 될 거야. 오, 굉장히 깊은가 봐요. 보이질 않네. 여기 수심이 한 3, 4m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이빙 해도, 오, 여기 다이빙도 다 해요. 여기 다 다이빙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무당수 유원지.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거대한 바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무당수 유원지고요. 바위가 장난이 아니게 많네요. 사람들이 위쪽에도 놀고 있고요. 아, 물이 굉장히 맑아요.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쭉 이어집니다. 저렇게 밑으로. 이렇게 물이 쭉 이어서 여기서 굉장히 광야하게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 폭포를 한번 치고 두 분 세 분 치고 저 아래에 다이빙 하는 곳 있죠.
저기는 한 3-4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아, 이거 휩쓸려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봐요. 바로 이제 무당수 깊은 수심이 있는 곳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기 지금 수영하고 다이빙 하는 곳이 3-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깊어요. 생각보다도. 다이빙 하는데. 여기 무당수 유원지. 아주 좋아요. 가까이 왔어요. 훨씬 깊은 곳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들어가지만 안 했지? 아, 거대합니다. 이게. 정말 좋네요. 무당수 연지에서 조금 위쪽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물은 낮아요. 자, 위에 언덕이 올라와서 한번 쳐다보고 있어요. 저 밑에 무당수 연지 앞으로 행선되어 있는 거대한 이 바위 보세요. 이게 정말 멋있어. 나 이런 간이 화장실 있고, 주차는 별도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냥 보시면은 저 캠핑장이나 유원지 이런 걸 이용 안 하면은 도로에 파킹 하셔야 됩니다. 촛대봉이라고 되어 있네요. 헨리치 패밀리 유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 메인 계곡이 아니고 사이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인데 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네요. 서 있으니까. 오른쪽에 여기에 뭐냐면은 패밀리 유원지라고 여기 돼 있어요. 이곳은 패밀리 유원지. 패밀리 유원지로 위로 쭉 올라가니까 좋네요. 시원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은 무당수 유원지고 오른쪽은 패밀리 유원지예요. 이 도로를 끼고. 근데 여기 이용 안 하면은 도로에 주차를 하시고 여기 무당수 유원지 바로 앞에 있는 이 깊은 계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너릇바도 있고 멋있네요, 여기.